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1500m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 기분 좋은 스타트. 안녕하세요. 3월 5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YB 나는 나비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 1500m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2019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메달 소식이 들렸습니다. 베텐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고 또 베텐의 접속자, 동접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1500m 금메달 기록을 또 갖게 됐군요. 아랑전설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하여튼 미세먼지 때문에 갑갑했던 오늘인데 아주 기분이 뻥 뚫리는 기쁜 소식. 그쪽은 공기가 아주 좋겠죠. 더 많은 종목과 많은 경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밤에 생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유니버시아드에서 뛰는 선수도 있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선수권 대회는 제가 중계합니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도를 넘어선 불편 러드를 소환해서 같이 뒷담화해드리는 시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하는 날이죠. 얄미운 불편 연기로 제1의 연기 인생을 꼽히고 있는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할 거니까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도 있으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대우건설,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언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언트 프로.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현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9554님, 다이어트 중인데 맥주가 마시고 싶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라고 동의합니다. 괜찮겠죠? 이정비님, 배영 생일에 뭐 받고 싶은 선물 없나요? 임박해서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미리 물어봅니다. 라고 씁니다. 두 달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 딱히 받고 싶은 게 없습니다. 네. 이상한 거 올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먹을 거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땡깨라면, 컵라면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박윤성님,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며 대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하겠어요. 역시 청소는 안 하는 걸로 라고 하셨습니다. 창문을 못 열겠습니다. 아, 이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창문만 열면 공기청정기가 그냥 미친 듯이 돌아가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배디 생일에 토마토 사탕 선물해 주라고 하신 분 있고요. 0048님, 교사입니다. 개학이 아이들만큼 저에게도 힘드네요. 선생님들 힘내라고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아이들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예.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예. 힘내시고. 최규형님, 배디 옷이 스머프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중에 웃음 터져서 눈도 못 마주치고 초점 잃은 눈으로 먼 곳만 응시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 뭔지 아세요? 채팅창에 드립이 난무하는데 방송 심의를 준수하기 위해 못 본 척 넘겨야 하는 불편한 상황 아세요? 지난주 아슬아슬한 생방송의 위기를 잘 넘어갔으니 오늘도 어디 한번 잘 버텨봅시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살짝 미숙한 게 매력인 소통 전문 스트리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 지난주에 그 목욕탕 불편 사연들 때문에 네. 네. 아, 남탕 흥부 여탕 놀부 대란이었습니다. 아, 흥부. 네. 오늘은 주제가 바뀌었고 요즘 남이춘 씨는 전문 스트리머가 되기 위해서 며칠째 춘튜브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좀 네. 빨리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텀을 두면은 제가 안 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문제점을 잡으려고 한 연속으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배텐이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밤 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네. 시간이 살짝 겹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어제 딱 한 번이었다 정말. 여러분 그것도 제가 실수를 몇 번 해가지고 또 실수할까 봐 10분 전에 아, 나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점검해야지 하고 켰던 거였어요. 왜요? 구박했나요 저? 설마 네? 생방 중에? 제가요? 네. 켰다고 뭐라 하신 거 아니죠? 켰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채팅창에 참여하신 분들이 네. 다 제보를 해주셨어요. 다 오셨던데. 남이춘이 성도덕을 어겼다. 아, 네. 남이춘 키워놨더니 배텐을 저격한다. 아. 이런 얘기들이 와서 저는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아닙니다. 저는 11시에 스트리밍을 할 거고요. 네. 어제만, 하루만 살짝, 네, 혹시 몰라서 50분에 켰던 겁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 손님 빼가기, 이런 것들은 저기 배텐이 완전히 끝나서. 케니지의 음악이 나올 때 여운이 끝난 다음에. 네. 저 되게 서러워요. 왜요? 이거 마치 대기업이 소상공인 죽이기 아닙니까?
나 정말 서럽다. 우리 대기업에 납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서럽네요. 방송인에게는 그 지금 그 춘튜브 하신 다음에 뵈는 게 없어진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해요. 방송에는 그 겹치기 출연을 자제하는 네. 그 상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뭐 저 배텐이 대기업으로 보여요? 네. 아, 어쨌든 세상 네. 중소기업이 배텐이에요. 네. 저에게는 네. 목숨 걸고 일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하고 있고 다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고 다 있는데. 어렵습니다. 네. 자, 대기업이라고 하신 분 있고 대기업. 춘소기업이라고 하신 분 있고 누가 봐도 춘튜브가 더 대기업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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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그 박펠레 위원에게도 몇 차례 경고를 했는데 아. 박펠레 위원은 물론 이제 경기가 네. 그분의 주업은 해설이니까 경기가 배텐 시간 겹치는 주말 같은 때 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방송 중이시네요. 아, 박펠레가 지금도 방송 중이라고 지금 뭐 경기가 있나요? 없어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드라마 중계합니까? 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아. 겹치기에 대해서 특히 1군 배텐 멤버들 상도덕을 좀 더 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여행에서 사온 호구춘의 물건들을 소개하는 방송을 했는데 제가 추천했던 에반게리온 열쇠고리들이 인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인기 진짜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딱 꺼내자마자 약간 채팅창 반응이 진짜 이거 전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샀잖아요. 저한테 속았다고요? 네, 좋아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베디가. 아니,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거기 스토어에서 쇼핑을 좀 할 때 제가 워낙 이제 재밌게 사는 모습을 보고 윤태진 씨가 좋아할까? 이걸 남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오빠 나도 이거 사야겠어. 아니죠. 그 중간에 그래. 이거 좋아할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추천해드렸는데 네. 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그 반응을 하시는 분들 배텐이랑 똑같아요. 네. 네. 배텐 덕후들도 어디 가서 너 배텐 좋아해? 라고 할 때, 아니? 라고 부인을 하거든요. 왜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에바 덕후, 배텐 덕후. 아. 반응은 똑같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배가 너무 추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샤이 배텐과 샤이 에바. 샤이 배텐. 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입니다. 여행을 즐기는 법도 가지각색인데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특이한 트래블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겪었는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제보해 주세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커피 교환권 챙겨드립니다. 자, 윤태진 씨는 여행 가면 어떤 스타일인가요? 스스로 평가하건대. 저는 잘 따라다니고 약간 취향이 없어요. 만약에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저도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좀 리조트에서 푹 쉬는 거 좋아한다. 그럼 또 그땐 푹 쉬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같이 가보니까 뭐 MT를 갔을 때도 윤태진 씨는 다 그냥 메인 코스를 다 즐기면서 따라하고 분위기 네. 메이커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리드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리드하진 않아요. 잘 따라다닙니다. 네. 어디 던져놓으면 우와. MT 가서는 초니 PD의 진행 그대로 따라하고 와 해요. 와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도 메인 또 조혜정 작가의 그 네. 리드를 잘 따라가더라고요. 별 불만 없이. 네네. 맛있다고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호구 투어라고 하신 분이고. 속아서 물건도 사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아무튼 윤태진 씨가 겪은 최악의 여행 혹시? 저는 그 스타일 보시면 아시잖아요. 뭔가 불만이 없어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그때 그 새로운 경험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신나고 다 즐겁고 그래서 한 번도 이 여행이 진짜 최악이다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여행을 가서도 30만 원짜리 찻잔을 그냥 멋있지 않아? 그러면서 아니 옆에서 안 말렸잖아요. 저는 멋있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네 이랬잖아요. 참 속아서 사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한 줄 사연을 볼까요? 네, 5828님. 아무것도 안 챙기고 와서는 다 빌려 쓰는 친구 있어요. 야, 치약 있냐? 야, 클렌징 있냐? 야, 샴푸 있냐? 야, 야, 양말 남는 거 있냐? 야, 팬티 남는 거 있냐? 이러면서요. 치약까지는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까? 치약도 괜찮고 클렌징도 괜찮고 샴푸도 괜찮고 근데 양말과 이 속옷은 좀 그런데요? 사세요 좀.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네, 요거 속옷
갑까지 나눠 쓰기에는 윤태진 좀... 얄미운 톤이 진짜 갑이라고. 얄미운 톤 참 잘해요. 얄밉냐? 아, 이거 뭐 거의 군대 온 것도 아니고 양말 남는 거 팬티 그러니까. 남는 거는 네. 사실 거의 안 빌려 입고 안 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자들은 빌리는 경우 없죠. 전혀 없죠. 근데 없죠. 네, 치약이나 클렌징 같은 거는 가끔 안 가져오면 빌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그건 저도 여성 아나운서들 클렌징 빌려준 적 있습니다. 저도 갖고 챙겨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넉넉한 남자고요. 네. 박지우님 거. 여행지에서 뭐 사려고 하면 꼭 옆에서 참견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그거 한국에 팔 걸? 그거 다이소에 있을 걸? 그거 한국에 더 쌀 걸? 여행은 쇼핑하는 재미인데 계속 초를 치니까 뭘 살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건 좋은 정보죠. 네. 네. 다이 땡이라고 해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윤태인 씨는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뭐가? 뭘 질렀어요. 네. 질러서 아 이거 짐에다가 아 이거 잘 넣어야지. 그래서 저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태인 씨가 오빠 그거 한국에서 판다? 그 왜 두 번 그랬죠? 비싼 장난감 사셨을 때도 제가 큰맘 먹고 아 이거 질러야지 해가지고 두 번 크게 질렀는데 다 지른 다음에 포장해서 나오는데 오빠 그거 한국에서 팔아. 팔아. 최악이죠. 그거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펼치는 조명. 네. 그래놓고는 저보고 본인이 호구 쇼핑할 때 안 말렸다고. 그래놓고 남이춘도 한국에서 파는 메모지 사왔죠. 그 메모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뭇겨 메모지. 그거. 널렸어요. 뭐 알고 계셨어요? 너무하네 진짜. 진짜. 나 박현정님 거. 네. 꼭 남들 화장실 갈 때 안 가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면 아, 나 생각해보니까 화장실 가야겠어 하는 친구요. 화장실 없어서 화장실 찾는다고 또 시간 낭비하고 정말 불편해요. 아유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이거. 근데 이거는 네. 화장실은 보내줘야죠. 네네. 제가 이번 여행 내내 투덜투덜 됐지만 네. 그 누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투덜낸 적 없습니다. 아~ 갈 땐 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은 뭐라고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고. 다음은요. 익명 요청해 주셨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 시간에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열릴 때 너무 불편합니다. 배텐드는 못난이 쭈꾸미에서 말 못하는 못난이 쭈꾸미로 업그레이드 되는 인싸들만의 게스트하우스. 너무 불편해요. 아 이거 반드시 같이 놀아야 하는 그것 때문에. 이건 좀 불편하네요. 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물론 윤태진 씨는 잘 어울리겠죠? 또 가면 또 잘 어울릴 텐데 저는 선뜻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긴 뭐 소사이어티 게임 생각하면 잘 어울릴지 좀 의문이긴 한데 낯가림 있는 사람이라. 아, 그 너무 게스트하우스 가면 이런 파티를 꼭 하는군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저녁에 아마 삼겹살 파티 같은 거 같이 모여서 할걸요? 아 외국 사람들이어도? 네, 그렇죠. 네. 오, 그렇군요. 이거 어렵긴 하네요. 아무튼 베텐러들은 좀 아웃사이더 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런 인싸들의 게스트하우스 파티는 불편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다음은요? 장희숙님, 즐거운 여행길. 꼭 모든 휴게소마다 들려서 먹어야 하는 사람 때문에 불편했어요. 덕분에 목적지까지 가는데 3시간이 더 걸린 거 있죠? 그렇군요. 아, 이거는 이제 국내 여행 같은 거죠? 저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맛집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것만 먹어요. 뭐요? 고구마 튀김. 그것만 먹어서. 네. 그것만 들려주면 되는군요. 네. 조용해지는군요. 오독오독오독 먹으면서 갑니다. 햄스터가 되시고. 네. 다음은요? 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여행지에서 개인별로 관광을 하고 어디 앞에서 몇 시까지 만나자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꼭 늦게 오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올 때까지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 많이 늦게 오는 거 아니면 네. 어느 정도는 또 중간에 연장하시는 분들 있죠. 미안한데 15분 좀 늦췄으면 좋겠다. 근데 왜 배디 그때 안 기다려주셨어요 그럼? 언제요? 디즈니에서 네. 네 마지막에 저녁에 다 여기서 만나 했는데 다들 조금씩 늦게 오니까 저는 보통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일찍 그 장소에 갑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죠. 난 벌써 와있다. 불편해. 단톡방에 난 벌써 여기 도착. 너무 불편했어요. 천천히들 즐기고 와. 그러니까. 하면, 아니 말 그대로예요. 천천히들 맞아. 즐기고 그러니까 그 장소 스팟을 내가 찍었으니까 네. 여기 아무 때나 와라. 그리고 혹시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나한테 놓고 가라. 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제도 있었잖아요. 저 여행 갔을 때.
그때 그렇게 조금 1분만 늦으면 마이너스 1점이라고 계속 협박을 하셨던. 협박은 저희 메인 작가가 제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종 집계 결과는 제가 플러스 점수 제일 많이 땄죠. 서로 그냥 본인에게 자기 점수를 준. 네. 다음은요. 이준아님. 새 친구 중 친구 한 명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그 친구가 여행을 가서도 계속 여친이랑 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아주 온갖 닭살을 떨더라고요. 그럼 여친이랑 오던가 우리랑 여행 온 건지 여친이랑 여행 온 건지 불편했네요. 아, 이런 건 있어요. 같이 뭐 하기로 하고 이거는 뭐 모임을 해도 마찬가지죠. 네. 여행이 아니라 가서 자기 이제 톡톡톡톡톡톡톡 이제 폰만 하고 있으면은 힘들고. 리즌가님,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와 여친과 싸우면 화해 통화하느라 일정 다 날아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를 여행 보내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 본인이 지금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뭔가 그거는 이제 남자친구를 여행 보냈을 때 계속 폰을 붙잡고 있게 만들었다? 아니, 계속은 아니지만,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여행 갔을 때는 거기 집중해야 되고, 여행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다른 모임이 있을 때는 네. 거기에 몰입하게 냅둬야죠. 그 몰입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남을 못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 저는 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집착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쩌는 쩝쩝이님. 나는 내 친구들도 모쏠이라 모른다고. 그렇죠. 모쏠들이 모이면 이렇게 그치, 평화로워요. 네, 네. 폰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완벽한 타인 놀이라도 아무것도 울리지 않습니다. 네. 익명으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각도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심지어 마음에 들 때까지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여행 메이트 불편합니다. 특히 인기 스팟에선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꿋꿋하게 몇 분 동안 100장을 찍은 적도 있어요. 아, 100장. 그렇군요. 이게 사진을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있긴 해요. 네. 저는 뭐 딱히 그렇게 따지지 않고 윤태인 씨도 딱히 안 따지더라고요. 전 전혀. 어우 자신감. 나는 어느 각도 어느 때 찍어도 뭐 이런.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여행 가서는 막 심하게 꾸미고 다니지 않잖아요. 어떻게 찍어도 다 이상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고 내려놓고 노는 거죠. 아 채팅창에 저 자신감 보소. 나 슬라이드로 찍어줘 백연샷이라고 하시면 춘신감이라고 하시면 아, 나 미춘 춘향 수액이라고 하시면 찍을 때마다 A컷. 다음은요. 속이 좋지 않다님. 해외여행 가서 쇼핑만 하는 친구 몹시 불편하네요. 저는 유적지도 가고 먹방 투어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따로 다니자고 했더니 자기는 골라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꼭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왜 끌고 다녀? 골라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행 그 취향도 맞아야 돼요.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네. 아니면 먹방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아무튼 골라줄 사람은 꼭 또 짐을 들어줄 사람이기도 하죠. 네. 자, 계속해서 여행과 관련된 불편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죠.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1등 매력 107.7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유학 이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코엑스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해외 현지 담당자들과 직접 상담할 기회. 미국 교육 박람회와 스터디 앤 커리어 페어가 동시 개최됩니다. 3월 23일, 24일 코엑스.
해외유학 이민박람회 한국전람. 믹스엑스믹스도 카페24, 다바걸도 카페24, 추, 미야마스빈, 고고싱, 인블리도 카페24? 와, 해외에서도 잘나가는 쇼핑몰은 다 카페24네? 해외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카페24와 함께하세요. 해외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이수근의 1577 1577 대리운전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적으로 내려지겠고요. 특히 수도권에는 내일이면 엿새째로 가장 길게 내려진 겁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걸로 보여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무척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해안은 아침부터, 또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은 낮부터 비가 오다가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고요. 5mm 안팎이 예상되고 제주도는 5에서 20mm가 오겠습니다. 또 내일 밤사이 강원 산지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도 그 오늘 사연을 쏟아내려고 다 같이 여행 갔다 온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을 정도로 티키타카 볼만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긴 사연을 허희승 님이 보내셔서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꼼꼼한 편이라 여행 갈 때 두 번, 세 번, 네 번 체크하는 스타일인데요. 제 친구는 너무 대충대충 슬렁슬렁 여행짐을 챙겨선지 자꾸 뭘 놓고 오고 신경 쓰이게 합니다. 그 친구의 만행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죠. 맞다! 왜 무슨 일이야? 어떡해? 나 요금 안 갖고 왔어. 시간 얼마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긴. 얼른 동생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해. 그래서 집에서 쉬는 동생 시켜서 겨우겨우 받은 적도 있고요. 여권 챙겨서 체크인을 다 하고 나면 아! 맞다! 왜 또 무슨 일이야? 어떡해! 지갑을 수화물에 다 붙여버렸어! 면세점에서 뭐 사려고 했는데 어떡해! 뭘 어떡해! 내가 빌려줄 테니까 일단 가!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자꾸 아 맞다! 아 어떡하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공항에서 이 정도면 여행 가서는 어떻겠어요? 아, 맞다! 왜 무슨 일이야? 야, 어떡하지? 내가 속옷을 안 챙겨왔어. 야, 속옷 좀 빌려주라. 아, 맞다! 왜 무슨 일이야? 아, 어떡하지? 카메라는 챙겼는데 메모리 카드를 안 챙겼어. 아, 맞다! 왜 무슨 일이야? 어떡해! 지갑 잃어버렸어! 야,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떡해요, 어떡해! 내가 다 빌려줄 테니까 제발 걱정 좀 끼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이제 잊은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으니까 걱정 마. 야, 근데 어떡하지? 경치가 너무 예뻐. 맞다, 여기 음식 되게 맛있댔어. 오, 어떡하지? 이 약사살이 너무 귀여워. 공항에서부터 아 맞다 아 어떡하지로 시작해서 여행 내내 헉 하고 놀래서 사람 간 떨어지게 만드는 내 친구 진짜 불편합니다.
네. 아, 참 채팅창에 너를 잃어버리고 싶다. 친구를 잃어버리고 싶다. 왜 놀라세요? 놓고 왔어요. 뭘요? 우리의 추억을? 이런 레인 작가 언니가 시켰는데. 제발 좀. 베텐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개인 방송에서 하세요. 아, 작가 언니가 이렇게 하면 다들 속을 거라고 좋아할 거라 그랬거든요. 네.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지간하면 놀라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혜야 돌아와님, 기계음에서도 짜증이 느껴진다. 알파 아들이 굉장히 짜증내는 것 같았다고 하시면 있고. 심 작가님, 쌍팔년도 감성이. 바다라 뚠뚠빔님, 맞다 맞다 빌런, 후안 맞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꾸 놀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까먹는 리액션이 사람이 엄청 아니라. 큰 예. 사람들. 헉! 하고 놀라는 사람이나, 뭐 조금만 소리가 나도, 뭐야! 하고 하는 사람들. 불안을 조장하는 스타일. 네. 이런 분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게 불안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불안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뭔가 약간 이렇게 짜증나게까지는 아니어도 뭘 보면 우와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 그런 건 좋죠. 그죠? 네. 리액션이 큰 건 좋은데 네. 놀래키는 스타일, 간 떨어지게 하는 스타일은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가 또 벌어질까? 여권을 혹시 놓고 와서 공항에서 허둥지둥된 그런 만화 같은 상황 겪어본 적 있습니까? 여권은 한 번도 놓고 온 적 없는데 네. 여권이 필요 없는데 놓고 왔다고 생각하고 난리를 피운 적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주도를 가면 네. 네, 여권이 딱히 필요가 다른 신분증으로도 됐었죠? 네. 그럴 때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못 간다고 난리 폈던 적은 있는데 아. 네. 그런 거? 아, 근데 저도 여권을 과연 공항에 안 갖고 가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 되게 많아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딱 한 번 겪은 적이 있어요. 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가서 미국과 축구 A매치 경기를 중계하고 그 경기가 끝나면 바로 러시아로 넘어갔어야 됐어요. 로소치 동계올림픽 때문에 해서 나라를 두 나라로 가야 되는데 네. 딱 출발하려고 차범근 감독님이랑 비행기 딱 타려고 이제 줄을 서서 탁 티켓팅을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간신히 여권을 공항에서 받아서 처리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찾으셨구나.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때 차 감독님이 딱 그러셨어요. 정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배송자가 딱 한 번 실수한 걸 내가 봐서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저도 뭐 한 번 실수하는 때가 있네요. 아 그거 진짜 완전 민폐잖아요. 아, 물론 차 감독님은 그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 자체를 놓고 오신 적이 있어요. 더 심하시네. 네. 가방을 놓고 왔어요. 딱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멋있게, 왜냐면 사람들이, 차범근이다, 차범근이다 막 이러니까 네. 딱 차에 내려가지고 트렁크를 딱 여는데 트렁크가 텅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감독님이 거기서 표정이 물음표 그 10개 뜨는 거 있죠. 뭐지? 가방. 가방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텅 비어있는 트렁크를 아주 폼나게 열으셨던. 네, 그런 적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차 감독님이 셋지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셋지 보고 가져오라고. 근데 가져오셨어요? 셋지 씨가 딴 곳에 있어서 결국은 굉장히 힘들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격할 게 참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죠. 자, 게롤트리비아님. 이제 중계 없으니까 배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차단. 배디 귀화 추진단장님. 아직도 귀화 추진하는 분 있습니까? 배디는 경험 안 해본 게 대체 뭐임? 라고 싶었습니다. 둘 다 차단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정말 불편해. 사연 소개해볼까요? 8046님. 게임기 들고 와서 게임질 하는 사람이요. 아니, 그냥 게임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질. 이미 극혐하는 게 여기서 느껴지죠? 게임질하는 사람. 버스 출발부터 도착까지 게임하고 만화 보고 거기서 나오자고 여행 가는 건데 말입니다. 라고. 근데 비행기나 차에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만화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해서 타임킬링 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우리는 단체 생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네. 우리는 놀이동산 갔을 때, 네. 그 놀이동산 줄 기다리는 시간 그새를 못 참고 게임질을 했죠. 마피아 게임질. 그거. 정말. 그 종이 어떻게 됐지? 그 시선 느끼셨어요? 일본 분들 앞뒤로. 계속 쳐다봤죠. 한국 사람들 대체 뭐 하는 거? 쪽지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마피아의 쪽지에 정말 정말 극혐인데
그 립밤을 발라서 마피아의 쪽지만 입술을 찍자. 그거 할 때가 가장 극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그 꿈틀거리는 표정들을 제가 잘 못 찾잖아요. 마피아 게임 못하니까. 저 진짜 완전 잘 맞췄잖아요. 다들. 너무 싫어가지고 막 다들. 채팅창에 그 국제망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탈리아 갔을 때도 마피아 게임 해보자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자, 소개해주세요. 네. 시상의 이런 일이님. 애착 인형 안 가져왔다고 숙소 도착 10분 전에 차 돌리라는 사람. 너무 불편해요. 애착 인형 이런 거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전 있어요. 뭐야? 예? 그거 아니에요? 뭐야? 그거 사오신 거 아니에요? 뭐요? 디즈니에서 그 이렇게 그 에리얼 인형 이만한 거 실사 크기로. 인어공주요? 네. 그걸 제가 왜 사옵니까? 그거 되게 만지작만지작거리셨잖아요.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그 설정샷을 억지로 찍으려고 저한테 네. 그 제가 들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망신을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베텐 멤버들이 노렸지만 네. 제대로 찍힌 적이 없죠. 네. 그걸 노리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 물개 인형 있어요. 네, 하얀 물범 새끼 아~ 물범 인형.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가끔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데리고 갑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 끌어안고 자요? 아니요. 그냥 머리맡에 놓고 있어요. 뭐야? 그냥. 아 그렇구나. 하프 물범. 아, 귀여워요. 귀여운 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보면 다들 이해합니다. 와 귀엽다. 다음은요. 6659님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코스 다 돌아보고 꼭 현지 시장 음식 먹어야 된다며 일부러 입맛에 안 맞는 맛없는 거 먹고 하루 왼종일 끌고 다니다가 밤 12시에 숙소 돌아오는 스타일. 얼마 전에 아주 디테일하게 겪으신 걸 보내셨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게 일단 짜증났고 코스를 뭐 이렇게 다 돌아야 돼. 짜증났고 현지 시장 음식을 그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맛이 없었나 봐요. 저도 사실 현지 시장 음식은 굳이 간식은 먹어보더라도 식사는 좀 진짜 맛집으로 소문난 데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아, 6655님 딱 겪은 거죠. 이게 개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단체 생활만 했던 여행이었네요. 아, 군대 행군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요. 고 다음은요. 아모르파텐츠님. 결벽증 남동생. 가족여행만 가면 펜션 모든 집기 청소부터 본인이 원래 쓰는 밥그릇 수저까지 챙겨와요. 그중 최고는 펜션 벽이 더럽다며 벽 전체를 닦는 거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요. 펜션에 출장 청소 가셨네요. 좋아하시겠다. 뭐 이렇게 깔끔한 게 중요하신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짐이 안 풀려 있어요. 일본에서 다녀온 짐이. 저기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네. 짐이 아직까지. 그럼 그 안에 빨래거리도 그대로? 아니, 빨래는 이제 있겠네요? 빨래는 이제 다 내놨는데 그 안에 이제 막 그 잡동사니들과 물건들이 채팅창에 더럽춘이라고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저 그게 너무 귀찮아요.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부터 모든 걸 다 해체하고 다 한 네. 다음에 네. 그 트렁크를 원래 있던 곳에 놔둬야만 직선을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와. 왜냐면 그거 안 하면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해야 되는 네. 스타일인데 정반대시군요. 네. 다음 여행을 빨리 가야죠. 나무늘보춘이라고. 아, 그대로 그 짐 그대로 다음 여행 간다. 놓고 가야죠. 아, 채팅창에 기안84춘이라고 하신 분이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자, 아직도 거의 열흘이 지난 여행의 짐을 풀지 않은 윤태진 씨. 왜요? 거기 그러면 빨래를 제외하면 모든 게 짱박혀 있는 거죠? 그렇죠. 선물이나 뭐. 오늘 그 주시은 씨랑 저녁을 먹기로 해서 주시은 씨가 저보고 태진 언니 오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래서 아니 됐어 라고 하고 아니 됐어. 왜 이렇게 일찍 온대? 그랬더니 저 선물 준대요. 했는데 선물 안 가져왔다. 놓고 왔어요. 짐에서 빼질 않았기 때문에 깜빡했어요. 주질 못했다. 네. 왜 일찍 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만드셨나요? 네. 자, 여러분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쏟아주세요. 오현정님, 여행 가서 밖에 안 나가고 호텔에서 쉬려고만 하는 사람들 불편해요. 이거는 근데 취향이라서 인정해요, 저는. 근데 취향이긴 해도 이게 아예 휴양지 있잖아요. 리조트 같은데. 그런 데는 뭐 리조트 안에서만 머물러도 되고 집 자체도 좀 큼직하고 뭐 바닷가가 보이고 뭐 이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보통 호텔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침대 위에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아. 그거는 어느 정도
아~ 좀 부추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 밖을 안 나오는 사람인 건가요? 그렇죠. 호텔은 보통 아, 침대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침대에서 그냥 민기적 하는 거예요. 근데 아~ 그럼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돈 안 들고 좋지 않나요? 집에서 쉬던 게 이제 버릇이 된 겁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하면서 여행을 왜 간 건가? 그래요? 아무튼 그 침대에 누워서 폰 하면 네. 그만큼 꿀이 없고 호텔도 와이파이가 되니까 그 재밌긴 한데 그래도 여행 왔을 때는 닦아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잠을 푹 자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호텔 침대 위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갑자기 자괴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니까. 예. 자, 채팅창에 호캉스가 최고라고 하신 분 있고요. 대끼리 아저씨님. 파수는 매일이 여행인가요? 흐트러짐님, 집이랑 호텔은 달라. 새우꺾기님, 매일 세탁하는 침대에서 잠 좀 자보자. 네, 집 침대 좀 세탁하세요. 네. 아까 대끼리 아저씨 뭐죠? 차단해주세요. 아, 다음은요? 오연정님, 여행가서. 방금 읽었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장클로드 반반님,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선 남산타워가 낫네. 세느강에선 한강이 낫다. 자꾸 여행의 흥을 깨뜨리는 친구. 왕 짜증났어요. 장클로드 반반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보통 그 아웃도어 입은 어르신들이 다 얘기합니다. 네. 아이, 한강이 낫네. 베디. 저요? 롤러코스터 탔을 때. 뭐요? 에이, 그게 더 낫다. 왜 계속 이런지 아세요? 아, 그거는 냉정한 평가. 그건 아니, 롤러코스터는 우리가 품평하러 가는 거잖아요. 품평하러 가요. 즐기러 가는 거지. 저도 몽마르트 언덕 가서, 에이, 남산타워가 낫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예. 프로국봉러라고 하신 분 있고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에요. 아, 성재대원군 아닙니다. 다음은요. 이수정님, 해외여행 갈 때 입국 신청서 저보고 다 써달라는 동선애들. 제 것까지, 동서들. 제 것까지 다섯 장 쓰느라 진짜 눈이 어찌나 아른거리던지 정말 불편했어요. 아. 너무한다. 근데 이거를 많이 안 써본 분들은. 네. 보통 남들 거 많이 컨닝하잖아요. 네. 남들이 일단 하나 쓰잖아요. 그럼 같이 간 사람이 다 줘봐. 그래가지고 베껴 쓰거든요. 특히 막 거기 현지 거주지 뭐 이런 거 써야 될 때. 써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근데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많아도 대신 써달라고 하는 거. 뭐 영어로 쓰고 그런 게 불편하면 뭐 이해는 됩니다만. 예. 채팅창에 결혼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하죠. 동서가 있어? 하면서 반려자가 있다고? 동서들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줘야지. 결혼한 대가. 동서들이 흥선대원군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야, 이거 무서운 말이네요. 결혼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자, 다음은요. 서윤희님. 여행가서 같은 방에서 잤던 친구. 코를 너무 골아서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었네요. 왁서우 기자. 얘기할 것 같았어. 다양하게 레파토리를 갖고 있더군요. 그 왁서우라는 친구가 굉장히 재주가 은근히 많잖아요. 그렇죠. 잠버릇도 많더군요. 그래가지고 이간다고 했나요? 일을 굉장히 리듬감 있게 하래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서 뭐? 약간 리듬을 타게 되더라고요. 빠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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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 흥겨움에 잠을 들었대요. 원래 옆에서 코 골거나 이갈면 못 자거든요. 네. 왁서고는 리듬이 있어요. 아, 뭔가 ASMR. 빠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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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드득. 그래가지고, 은근히 매료되는. 아. 그리고 제일 웃긴 게 그거였습니다. 막 이글을 막 갈아요. 네. 갈다가 알람에 깹니다. 네. 알람을 끄잖아요. 네. 알람을 끄고 0.1초 전에 다시 갈아요. 우와. 그건 잠을 안 깬 상태에서 알람을 껐다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네. 와. 아, DJ 이갈이. 왁스무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왁트박스. 네. 왁트박스. 네. 그, 이갈면서 아기 상어 부른 건가요? 빠드득, 빠드득, 빠드득. 빠드득, 빠드득, 빠드득. 자, 다음은요. 장클로드 반반님. 걸으면서 다녀야 많이 보인다면 절대 차 안 타는 친구요. 아까 보내신 분이죠? 네. 아재분. 네. 심은미님. 걸어야 돼. 네. 그리고 심은미님 사연이 있었는데 지워졌나 봐요. 안정래님, 호텔 조식 가서 몰래 빵을 비닐봉지에 담는 친구 불편했어요. 뷔페에서 이런 거 담는 분들 좀 싫어하는 편인데.
저도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금지된 것 아닌가요? 아, 금지됐나요? 금지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호텔 조식을 하고 보통 이제 나갈 때 뭐 사과 하나 정도 이렇게 들고 나가거나 바나나 하나 정도 들고 나가는 경우는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뭐 하는데 비닐봉지에 담아놓고. 뭔데 말. 아, 조식 장발장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조식 장발장. 코리안 장발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장클로드 발장님.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은초 때는 왜 안 놓고 오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성지영은 배에 넣고 가기 때문에 괜찮아. 귀염둥이 장폭스란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차단해주세요. 아, 그때 담은 빵으로 점심 먹자는 친구 꼭 있다. 네. 아, 맛있는 거 먹지, 네. 그리고요. 1345님, 여행지에서 가이드 말 안 듣고 자기가 아는 척 하며, 아는 척 하는 사람 정말 얄미워요. 가이드는 최선을 다해 소개하는데, 여행지에서는 가이드가 최고잖아요. 라고. 가이드 분이신가 봐요. 그러게요. 아, 쓸데없는 님. 여행지에선 가이드가 최고예요. 어서오세요. 가이드님. 아, 근데 저는 가이드 얘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매료되고. 아, 역사 쫙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저는 와, 진짜 재밌다 막 이러고 듣고 그분들이 숙련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폰 꽂고 가이드하는 여행 상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가이드 투어. 그래서 돈을 하루 뭐 이렇게 반나절 내면 가이드 투어를 이어폰 쪽에다가 계속 해주셔서 저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좋다. 네. 자, 여행 사연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저희가 한 주 더 가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소개해 주세요. 1345님, 여행지에서, 야, 이거 했네요. 제가 계속. 헐크방구님, 여행가서 불편을 보고 싶다. 여행갈 친구 구합니다. 라고. 라스트팡이 이렇게 나오네요. 라스트팡. 하필이면 아이디도 헐크방구. 라스트팡. 아, 참 눈물나게 또 마무리는 비참으로, 그죠? 여행가서 불편해 보고 싶다. 여행갈 친구 구합니다. 라스트팡.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네. 광고 듣고 선물 드릴게요. 배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운정신 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3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화이트데이 소식.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날, 선물 고르기 가장 어려운 날. 그럼 파리바게뜨로 브라운과 코니의 하트 시그널 케이크, 프리미엄 포에버 기프트, 파리안가점 샘플러까지. 마음 전달 성공. 화이트데이는 파리바게뜨.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 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자, 오늘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다음 주 주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다음 주도 한 주 이 주제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봄에 여행 가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많이 고발해 주시고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게임질 한다고 친구를 고발하신 8046님, 한강이 낫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신다는 장클로드 반반님, 게스트하우스 인싸를 고발하신 익명 보내주신 김모 씨, 새벽 6시부터 풀코스 여행하는 친구를 고발해 주신 6659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라스트팡. 헐크방구님 안 드립니까? 라스트뿡. 라스트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곡과 끝 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끝곡은요, 벤의 180도고요. 소등합니다. 야은 꿈꾸세요.